원래 기본 제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제품들을 액세서리를 뺀 다음에 그것을 뭐 정품으로 가면 뭐 이벤트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하다 보니까 소니의 상술이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차라리 진짜 액세서리를 주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좋은 액세서리를 지급하면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파 6400을 구입을 하고 나서 액세서리들을 지금 계속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알파 6400이 나온 지가 별로 안 되었다 보니까 소니에서 이벤트까지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품 등록을 하면 배터리랑 배터리 충전기를 지급을 해준다라는 이벤트인데요. 제가 알파 6400을 처음 구입을 했을 때 액세서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터리도 그냥 하나 달랑 있고 배터리 어댑터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품 이벤트가 끝난다라고 하면 이런 세트를 구입을 직접 해야 되는데 금액이 약한 1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지금 현재 금액이 한 110만 원, 한 100만 원 초반대로 알파 6400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 이벤트가 끝나면 그 정품 등록 이벤트 때 지급되는 그 배터리 금액만큼 제외돼 가지고 아마 할인돼서 파는 상황이 나오겠죠? 제가 RX100 그 제품을 샀을 때 처음에 정품 등록 이벤트로 해가지고 그때도 한 10만 원 상당 그 정도 받았는데 나중에 이벤트 끝나고 나니까 그 금액만큼 빠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뭐 저처럼 그냥 얼리 어답터나 아니면 이런 신제품을 바로바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차라리 사은품 안 받고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가격이 좀 할인된 다음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야기할 만한 게좀 소니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정품 등록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어찌됐든 받았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랑 각각 한 개씩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알리로 또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배터리 3개랑 그 다음에 한 번에 2개까지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충전기까지 해서 30달러요. 금액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뭐 정품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겠지만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배터리가 뭐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겪지는 않았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품을 사는 것도 괜찮지만 뭐 배터리를 여러 개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때, 그럴 때는 서드파티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리에서 구입한 배터리 세트와 그 다음에 정품 등록으로 받은 배터리 그두 개를 한번 설명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니에서 받은 제품입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배터리 하나, 그 다음에 충전기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네, 제품은, 네, 충전기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뭐, 나름 고급스럽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네, 소니 배터리. 충전하는 방식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을 할수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네, 한 번에 하나밖에 충전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구입한 알리 제품은 네, 충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한 번에 두 개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 5핀 USB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USB 케이블까지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총 배터리가 3개인데 3개를 지급하는데 현재 하나는 지금 카메라에 넣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개만 보여드리게 되고 네, 제가 알리에서 구입한 거랑 그 다음에 소니 제품 네, 쉽게 구분이 잘 가시나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용량을 보면 정품 같은 경우는 1020mAh 그리고 제가 구입한 알리에서 산 거는 2000mAh. 지금 알리에서 산게 용량이 두배더 커요. 그러면 아무래도 효율도 두배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정성, 좀 그거 고려하는 거 빼면 정품을 살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일반 사람들이 카메라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되게 혹사시키면서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되게 안정된 공간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서드파티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걸로 사용을 하다가 뭐 카메라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게 녹아가지고 카메라에 뭐 손상이 입힌다거나 하면 소니에서 AS는 안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전 제품을 쓰거나 뭐 옛날에 제품을 뭐 DSLR 같은 걸 쓰거나 했을 때 서드파티 제품을 쓴다고 해서 뭐 제품이 망가지거나 그런 사례는 좀 없었거든요. 오히려 뭐 이게 잘 망가진다 그러면 정품도 뭐
비슷하게 잘 망가지지 않을까?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낀 거 하나, 세 개 있고 한 번에 두 개까지 충전할 수 있는, 네, 이것까지 해서 $30, 그러면 한 35,000원? 좀 안 되나요? 하나당 한 10,000원 꼴에 산 케이스여가지고 요거 정품, 예, 소니 정품, 예,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아, 금액이 진짜 무시 못할 정도로 많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소니 제품 같은 경우는 정품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서 1년 동안 무상 서비스 기간이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입을 하고 나서 굳이 정품 등록 안 하고 쓸 만큼 쓰다가 실제로 망가졌을 때 그때 정품 등록을 해서 뭐 서비스를 받거나 좀 그러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조금 뭐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품이 나오게 되면 정품 등록을 되게 많이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냐면 지금 방금처럼 원래 기본 제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제품들을 액세서리를 뺀 다음에 그것을 뭐 정품 등록하면 뭐 이벤트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하다 보니까 소니의 상술이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차라리 진짜 액세서리를 주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좋은 액세서리를 지급하면 모르는데 다른 상품들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잖아요. 다른 카메라들은. 그런데 소니에서는 그 제품을 빼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니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이 사은품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기본 제품을 이렇게 사은품으로 돌리냐, 그리고 정품 이벤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은품도 안 주잖아요. 그럼 자기 돈 주고 사야 돼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제품을. 그래서 차라리 화를 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찌됐든 뭐 잘 구입하고 잘 받았고 그냥 쓰기로 했으니까 뭐 기분 좋게 쓰기로 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알리를 통해 가지고 좋은 배터리들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으니까 뭐 앞으로 잘 사용을 해보면서 오랫동안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 6400 뭐 추가 배터리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좋은 영상들을 계속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지금 알파 6400 액세서리도 계속 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가는 제품들도 계속 구입을 하고 있어요. 구독하고 이런 알림들을 좀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짐블로그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